자, 오늘 3월 6일 수요일인데요. HLB의 방향성과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면서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HLB의 경우엔 지금 리보세라닙,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은 확보된 상태이지만 아직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땐 판권이 없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5월 달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앞으로 리보세라닙의 판권만 확보된다면 어떻게 돼요? 임상 3상 성공 못지않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거나 신약 판권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HLB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5월달 설령 판권 확보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5월까지는 간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HLB의 재무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HLB의 실적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유튜버들은 주식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K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약 판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 즉 이 재료에 대한 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죠?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엔 임상 3상 발표 전까지 정말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루에 1% 2% 오르다가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하루 만에 300% 400%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엔 임상 3상 발표 전까지나 아니면 신약의 판권 여부가 결정되는 바로 전날까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막상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신약에 대한 판권 결과가 발표되는 날엔 강한 낙폭 흐름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에는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는데 임상 3상까지 통과할 확률은 3% 미만이에요. 임상 3상까지 들어가는 돈도 막대하고 최종 임상을 통과하기까지 3% 미만의 확률로 진행이 되는데 HLB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강한 낙폭 흐름이 바로 나오면서 피뢰침 모양의 차트가 나왔을 땐 전부 어떤 경우였어요? 임상 1상부터 실패하거나 임상 3상에서 신약 개발이 무너진 경우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바로 반납되며 폭락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상승 추세는 다르죠. 이번 상승 추세의 경우에는 임상을 통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판권, 신약의 판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판권 획득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상승 추세는 지난 상승 파동보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HLB 보이죠.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5월까지는 신약 판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5월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5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랐던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지난 3월 4일 어떤 일정이 있었죠? 여태까지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LK99에 대한 논문 발표가 이뤄지면서 이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일정이 끝나자마자 마이너스 40%가량의 폭락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이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 재료에 대한 일정이 꺼지고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선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시장의 진리이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HLB의 경우에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수익을 챙기고 있어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수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200%의 수익을 보고 있든 300%의 수익을 보고 있든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며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HLB의 경우 제가 지난 12월 8일
상승 초기 자리 32,000원 부근 정말 세력 발바닥 위치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남 임상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저점 정말 세력 발바닥 위치에서 32,000원 이하 비중 30% 매집 끝내드렸는데 현 위치까지 몇 프로 수익 중이에요? 250% 이상의 수익은 이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고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5월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가오는 5월 이 가남 치료제에 대한 판권 여부가 결정되는 날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월 이전까지의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가야 앞으로 HLB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HLB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다가오는 5월 5월도 아니에요 4월 말까지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4월 말에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번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서 HLB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HLB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가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소멸되고 언제 일정이 끝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 얘네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돼요? 기술적 흐름 HLB의 경우엔 여태까지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헤드앤숄더 패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가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셔야지 앞으로 HL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HLB의 정확한 매도가 다가오는 4월 말까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번으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HLB 마지막 돌파 위치 나올 때 4월 말까지 이 돌파 위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서 HLB의 정확한 매도가 다가오는 4월 말까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HLB 4월 말 이후에 5월 이 가남치료제 판권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나오며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될 때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HLB 지난 상승 초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낸 다음 현 위치까지 300% 이상의 수익 확보한 만큼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HLB를 지금 들고 있는데 보유 비중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으로 4월 말까지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매집도 끝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위치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다가오는 4월 말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번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HF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번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금이 2천만원 미만이신 분들 위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매일 5%에서 20%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가량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300명까지만 정원 받을 겁니다. 앞으로 300명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입장하셔서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는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경험. 경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번으로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10만원 뛰기, 20만원 뛰기에서 놀지 마시고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빠르게 참여하셔서 정말 하루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어가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경험. 경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정원 다 차기 전에 서둘러서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로봇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로봇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번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